2020년 5월 수익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26시간 하고 48분을 했으며 실질적으로는 더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? 다른 먹방 같은 거라든지 뭐 다른 것도 했기 때문이겠지요. 그래도 못해도 한 330시간은 넘게 하지 않았을까. 31일 기준으로 보면 뭐 거의 10시간 이상 방송을 했다는 것이겠죠. 저도 놀랐습니다. 아프리카 수익으로는 별풍선이 1497개를 받았다고 나와있군요. 결론적으로 뭐 122,924원, 애드벌룬이 1960원에 광고가 3,114원. 투입을 제가 받았습니다. 이번 달에 이건가? 112,000원 적어주고요. 투네이션은, 요게 아마 수수료 없는 거라서 한 10% 정도 빠질걸요. 보통 한 10% 정도 빠질걸요. 유튜브 탑 수익으로는 말이지요. 22일 차, 이것이 왜 1위에 찍혔는가. 아무래도 거래 수익량이 높다 보니까 그렇구요. 아, 대거 금단의 대거들이 수익 탑10에 많이 있군요. 다 그거네. 아, 그렇구요. 아, 무교돌이, 아, 요렇게 엠블렘, 자석팬. 아, 이건 참 레전드 영상이었는데 이게 사실 1위를 찍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구만. 그리고 뮤얼 스타일, 요 정도 되는군요. 이제 10달러가 넘는 게 피스 400화. 이것도, 이런 것도 투자력에 비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요 정도가 이제 탑10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요새 거래 수익이 멤버십으로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. 거래 수익이 71이 그거고 이제 나머지는 후원이 한 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얼마입니까? 이거 계산 좀요. 5261.75달러. 636만 1455원. 세 개를 합쳐보세요. 얼마입니까? 그러면 이제 7856779원이 되지요. 제가 편집자분께 1454731원을 보냈고요. 그 다음에 썸네일 제작자분께 969821원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543227원. 아, 요게 5월의 수익이겠군요. 아, 이번 달도 그래도 만족스럽다고 해야겠지. 아, 아쉬운 점, 유튜브가 성장이 멈춤. 아, 이게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5월의 수익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